왜 또 왜? 아니, 얼마 전에 카타르 갔다 온 도하에 명품 샵들은 정말 사이즈가 장난 아니에요. 어떤 사이즈요? 아, 가게 아, 규모가. 사이즈. 네. 근데 진짜 도시 자체가 되게 리치리치 하잖아요, 그죠? 네. 장난 아니라고 하던데? 이건 뭐였는데? 약간 이렇게 돈이 많다. 아, 돈. 그러니까 그 샤넬, 디올 이런 샵들이 진짜 돔 형식의 그 거긴 한번 가봐야 돼. 관광지로서. 관광지. 그러니까 뭐 싱가포르 가면 루이비통 이런 거 엄청. 아, 루이비통도 엄청 커. 강이 떠 있잖아. 도핑자는 미우미우밖에 없네. 아니. 없어요. 오늘은 둘 다 블랙이네. 어, 근데 저번에도 아, 그러네요. 색깔 똑같은데, 그죠? 네. 어, 약간 통하나 봐요. 어, 그러네요. 귀걸이들이 달려있었네요, 옷에. 무슨 말씀이세요? 귀걸이 아니에요? 아니. 딱 귀걸이, 딱 귀걸이인데. 어머나, 세상에. 전신에 귀걸이를 달고 다니는 여자. 파묘 장군 룩이다. 파묘 장군? 아, 누구야? 파묘 장군. 파묘 보셨어요? 네, 봤어요. 재밌던데. 재밌어. 험한 것도. 마이크 테스트 한 번만요. 안녕하세요.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한 번만 읽어주실래요?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이번에 오빠한테 안 혼나셔. 괜찮대요? 지 오빠랑 친하신가 보네. 잘 지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거슬리지만 지적은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은 다 매형이 아니죠. 예? 굳이 쓰더라도 매형은 틀린 표현 아닙니까? 매형은 그죠? 매형은 여러분의 누이의 남편을 매형이라고 그러죠. 예. 드립 칠 거면 똑바로 치세요. 틀린 건 바로 잡는. 처남도 아니죠, 여러분. 처남은 손 아랫사람을 처남이라고 하는 오빠라고 하셨죠. 그냥 형님입니다. 예. 저 형도 아니죠. 저 형은, 저 형은, 예. 내 처의 여자 형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약간 어리면 이런 걸 더 모르실라나? 아, 약간 좀 얼라들 같다. 아니, 아니, 아니요. 그렇대요. 굉장히 어린 분들이랑 굉장히 나이 많은 분들. 생각 이상으로 스펙트럼이 넓어요. 그런가요? 네. 근데 확실한 건 대부분 남자들이라는 거. 약간 구독자 비율이 남성분들이 좀 늘었어요. 아, 그 디옴? 네. 지영 언니. 여자분들께 조금 늘어났더라도 대부분 그 엄마 아이디로 가입한 사람들입니다. 언니 이뻐요. 오프닝부터 갈까요?
금요일에 금요일에 세 개라니. 이 다 A매치 때문입니다. 와, 세 개. 와, A매치 정말 화가 나서 중계할 수가 없던데. 축구 안 보시죠? 축구 말씀하신 거예요, 방금? 아, 안 들렸는데 일단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니. 축구. 다음 주 화요일 오프닝입니다. 원. 숙보. 그루밍족 계속 온다. 남성용 에티켓 상품 거래의 급증. 안녕하세요.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배성재의 텐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배성재입니다. 첫 곡은 아이브의 배디 드렸습니다.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그루밍족 계속 는다. 남성용 에티켓 상품 거래 급증이었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일찌감치 이제 노출의 계절 여름을 준비하는 남자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개인적으로 안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알려드릴게요. 외모를 가꾸는 일명 그루밍족을 위한 상품들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남성 화장품 라인이라든가 남성용 메이크업 제품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특히 남성용 에티켓 제품들 판매가 늘었다는데 예를 들면 이제 상남자 잇섭은 절대 안 하지만 니플 패치도 많이 팔리고 있고 제모용품이라든가 코털 제거기 이런 것도 3월이 되면서 판매가 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쩌면 앞으로는 제모용품 판매는 주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화요일 게스트 김지영 씨가 털 복슬복슬한 남자, 복실이 스타일이 좋다고 말한 게 남자들의 커뮤니티에 퍼지면서 다들 그럼 기르겠다는 반응이거든요. 네, 김지영 씨의 털 복슬 발언이 이렇게 퍼져나갈지는 몰랐는데 이분 덕분에 간만에 배텐이 또 커뮤니티에 좀 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칙칙한 배텐을 화사한 봄뿐... 아, 근데 정말 슬픈 게 가장 크게 화제가 됐던 게 헬모겔러리라고 해서 네? 예 출처가 조금 예, 논란도 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칙칙한 배텐을 화사한 봄 분위기로 만들어주는 게스트 봄 햇살 같은 분 김지영 씨와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코너를 하겠습니다. 저희 둘이 케미가 잘 맞는지 아닌지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그 전에 또 많은 분들이 저분 누구?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김지영 씨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결정이 필요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화요일 대강 결정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텐은 녹음 시간 맞춰서 카카오TV나 유튜브 에라우 채널에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직접 볼 수 있고 채팅 참여도 가능하니까 김지영 씨의 모습을 풀버전으로 보면서 채팅으로 응원의 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배성재의 텐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프리선우입니다.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7449님 학원에 있는 아이들 픽업하러 갈 때마다 라디오를 들어요. 밖에서 기다리는 아빠는 심심하네요. 핸드폰 게임이라도 시작할까 봐요. 그렇죠. 뭐 게임 같은 거 폰으로 하는 거 예, 좋죠. 기다릴 때 요즘은 눈을 좀 쉬게 하거나 손가락을 쉬게 하거나 생각을 쉬게 하는 그런 거를 참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멍하니 있는 거 그런 것도 참 좋긴 한데 배텐이 사실 멍 때리면서 듣기 좋은 라디오거든요. 일단 배텐에만 한번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2699님 청소를 이틀만 안 해도 집이 난장판이 되네요. 혼자 사는 게 이렇게 귀찮고 힘들다고 왜 아무도 말을 안 해준 걸까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이틀 정도면 집이 난장판이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엄청 뭐를 많이 시켜 드시거나 배달을 택배 같은 것도 많이 받아서 쓰시는 게 아닌가.
이유를 잘 모르겠네요. 보통 아 여자분이신가요? 남녀를 뭐 나누는 건 아니지만 보면 아무래도 물건은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있거든요. 예. 여자분이 베텐을 듣는다? 아닐 수도 있고. 롱용님, 호텔에서 쓴다는 이불이랑 베개 세트를 샀어요. 침대에 누워있기만 해도 힐링입니다. 다음엔 호텔용 수건을 사볼까봐요. 아유, 제가 예전에 강력 추천드린 적 있지 않습니까? 요런 것들, 수건 같은 거, 특히 워낙 여기저기서 받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뭐 이렇게 자수로 새겨져 있는 거, 그런 걸 집에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 말고, 아예 수건을 구입을 해서 세트로 쫙 깔아놓고, 그, 뭐 수라 그러나? 뭐 하여튼 몇 수 그러는 거. 지금 굉장히 톡톡하고 좋은 거 있어요. 예, 호텔 수건. 그거 쓰면 굉장히 삶의 질이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예. 삶의 질이 실제로 올라간 건 아니지만 올라간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고 이불이랑 베개도 마찬가지죠. 거의 하루의 절반을 그 위에 계신데 예 투자하세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읽으실 때는 제가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어 그쵸. 아, 아 룰이란 건 없어요. 아무렇게나 하셔도 돼요. 네? 예, 뭐 이렇게 너무 막 이런 잘그락잘그락 얼음 소리를 낸다거나 그 소리는 입으로 소리는 내도 돼요. 근데 이제 뭐 다른 뭘 드신다거나 예. 피디만 힘들지 뭐 전 안 힘들어요. 아 그런가. 예. 시작하실 때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피지가 딸려 있는 상태로 조금만 더 크게 말씀해 주시면. 네. 시작할게요. 팡현이가 미우미우해. 미우미우. 김지영씨가 궁금하신 분들 하트시그널4를 볼지 하트시그널 스피노프 애프터시그널을 볼지 조회수가 치솟으며 화제가 되고 있는 김지영 편 베텐 쇼츠를 볼지 이런 소소한 고민을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계시다면 대강대강 결정해주는 대결 남녀가 합을 맞춰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어차피 네 인생이니까. 베텐의 화요 게스트 수식어가 하트 시그널 4에 나온 그분에서 베텐에 나온 그분이 되고 있는 분 코찡긋 한번 하면 털이 있든 없든 다 쓰러뜨린다는 바로 그분 김지영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고정 출연하신 지 이제 2주째고 그 전에 또 나오셨던 것 같이 해서 이제 세 번째 나온 것 같은 느낌을 또 주고 있고 그 전에 예인 씨랑도 한번 하셨는데 요즘 나오실 때마다 잔잔한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텐스타그램 DM으로 제보가 왔는데 김지영 씨의 털 취향 쇼츠가 커뮤니티에 돌아다녀요. 이미지 이렇게 홍보가 돼도 괜찮나요? 라고 하셨는데 괜찮으십니까? 커뮤니티에 돌아다녀요? 예, 그렇다고 합니다. 어디요? 여기저기 남자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 특히 이 털을 좋아하는 여자라고 하면서 털 네? 예. 복실이 선호녀 이런 식으로 중간이 없네 중간이 예. 복실이 선호녀요? 예. 근데 이제 좀 그 안타까운 거는 어쨌든 그 탈모로 고생을 하시거나 탈모를 예방하고 얻기를 원하시거나 탈모 정보를 얻고 싶으신 분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됐다. 아 그럼 예. 저 악플 달리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뭐 그 정도 감수해야죠. 예. 어쨌든 아, 그렇구나. 복실이를 좋아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거를 저희 땡튜브 1호점, 2호점 지기들이 쇼츠로 만들어서 짤을 쪘거든요. 그래서 짤이 좀 많이 퍼지는데 예. 이거 이제 그 오빠가 굉장히 걱정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오빠가 말 좀 조심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는데 혹시 뭐 이거는 걱정 안 하시던가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특이 취향인 것 자체를 이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알았다는 건 무슨 그러니까 말이죠? 털을 보통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아, 그동안 굉장히 그 털을 많이 쓰다듬어 네. 온 게 아니라 이번에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보니까 맨질맨질보다는 복실복실이 낫다라고 아, 생각을 한 거다? 아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히 털을 좋아하는 줄 알았다? 네. 야, 제가 특이 취향인 걸 이번에 알았어요. 아, 보편적으로 사람들은 털이 있는 걸 더 좋아할 줄 알았는데 네. 없는 걸 좋아한다고 해서 놀랐다. 아니 이게 뭔가 원래 있는 건데 왜 싫어하지? 그렇죠. 네, 그랬습니다. 그래요. 왁싱샵 심으룩이라고 하신 분 있고 심으룩
개취개취라는 게 아, 댕댕이 취향이었냐고 하신 분이 있고 예. 강아지상을 좋아한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아무튼 김지영 씨가 그리고 연예인으로 출발한 케이스가 아니라 사실 일반인으로 출발한 거잖아요. 하트 시그널 4에 나오셔가지고 이제 코찡긋, 플러팅 장인 이런 걸로 이제 엄청 화제가 되면서 또 활동도 뭐 하고 계신데 이게 어느 정도 범위까지 방송에 이제 드러낼 수 있는 건지 그건 또 모르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쵸. 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어디인지도 모르고 네. 이런 건 놀려도 되는데 이런 건 놀렸다가 또 큰일 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뭔가 당분간 1부에는 김지영 씨에 대해서 좀 털고 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아, 왜냐면 보호가 아니라 터는 거예요? 그렇죠. 보호 차원은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예, 선수 보호 차원에 사는 코너가 아니라 예, 저희 채팅창 보호 차원입니다. 왜냐면 여기 있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물회를 깔고 있는 분들인데 예, 어디까지 채팅을 쳐도 되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야 저도 이분들이 쳐야 그걸 저도 읽으면서 아, 여기는 드립쳐도 되는구나라는 걸 알고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김지영 씨에 대해서 털고 가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뭐야? 김지영 배텐 고정 기념 코너 속의 코너 김지영 그녀가 알고 싶다. 자 일단 마이크 다시 드릴게요. 자 일단 김지영 씨에 대한 질문을 보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일단 질문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인지 잘 모르겠다. 방송에 일단 나오셨다는 것은 뭔가 방송을 통해서 어떤 걸 하고 싶으신 것인지 또 알고 싶고 어떤 분인지도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죠? 예. 하트 시그널에 나오셔가지고 약간 썸 타고 이런 내용들밖에 사람들이 모르시잖아요. 그거랑 광고 활동이랑 유튜브 하시는 거. 네. 예. 그건 거의 이제 멘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토크를 하는 거죠. 자, 숫겸댕이님. 지영님 교복 입고 광고 찍으셨던데 진짜 교복 입던 학창시절에는 어떤 학생이었나요? 인기가 엄청 많았을 것 같은데. 고향이 어디시죠 일단? 고향. 제일 오래 살았던 건 의정부예요. 의정부? 의정부가 고향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부대찌개 본고장이죠? 그렇죠. 부찌부찌. 거기는 그 일단 다릅니다. 네? 예, 그 의정부 부대찌개라고 하는 곳이 여기저기 많죠. 서울에도. 근데 실제 의정부에서 먹으면 다릅니다. 아, 먹는 얘기였구나. 예. 그럼 뭐 얘기하신다고? 아니, 뭐가 다르다는가 귀담아 들었는데 그렇죠. 식사 얘기로 넘어갔군요. 야, 의정부 출신인 박문성 의원이 나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의정부 티어 그 티오가 그대로 또 남네요. 예. 의정부 고등학교는 잘 아시나요? 의고 그렇죠. 잘 알죠. 그 졸업사진을 유명한 네, 거. 졸업사진. 네, 맞아요. 제가 의여고였거든요. 의여고. 의고가 남고고 의여고가 예. 여고예요. 네, 그렇습니다. 붙어 있나요? 붙어 있진 않은데 뭐 제가 다니던 때는 그 두 학교가 공부를 잘하는 학교였어요. 지금은 못한다. 아니 지금 평준화돼. 아 우리 때는 꽤 잘했다. 라 때는 나도 잘했다. 아, 그죠. 예. 그러면 의여고는 그 졸업 사진을 안 찍나요? 찍는데 의고처럼 요런 법석 하진 않고 네. 노말해요. 아, 소소하게 찍는 편이다. 그래요. 그럼 학창 시절을 보내시고 그 고향 그럼 의정부로. 그렇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지금은 서울이시죠? 네. 예. 그래요. 인기 근데 제가 공학이었던 거는 중학교밖에 없어서 인기 여자인 친구들한테 인기가 많긴 했죠. 여자 사람들한테 인기가 많았다. 여고여가지고 또 장난치는 거 좋아해서 예. 친구들이 좋아했어요 저를. 그래요. 자랑. 슬슬 자랑 나오네요. 그렇죠. 이런 걸 원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퀸이었다. 예쁘다고 인기 많았던 것 같긴 해요. 지금 방금은 목자 타격 웃음이 나왔어요, 그렇죠? 예. 그래요. 아 뭐냐고 이거. 방금 한번 종이 울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인기의 척도 언제 제일 척도? 느낄 수 있었나요? 크리스마스 아니면 뭐 발렌타인데이? 그냥 그냥 늘 나에게는 매일매일이 발렌타인데이다. 아니 그런 거예요. 에브리데이 발렌타인데이. 아유. 하긴 그때 별명 나온 하나가 전승녀죠. 전승녀. 아 그렇진 예. 않습니다. 1승인데 전승. 1전 1승. 보니까 전직 승무원이어도 되더라고요. 네? 예. 줄임말이. 예. 아, 네네. 그래요. 무패 우승. 전승요. 그러면 둘 사는 뭐 찍으셨어요?
저는 그냥 교복 입고 찍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이렇게 뭐 특이한 코스프레 하지 않으시고? 네, 여고 제가 다니던 데는 뭐 따로 그런 건 없었고. 그렇군요. 옆 학교가 유명했죠. 그래요. 그럼 막 이때 당시 뭐 굴욕 이런 것들은 거의 없다? 굴욕? 예. 뭐 체중 차이는 있었던 때도 있긴 한데 다 비슷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요. 조현우님, 도핑 좌라는 별명이 마음에 드시는지 오해의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원하는 별명 있으세요? 하셨습니다. 도핑 좌. 저도 제가 뭐 도핑이 웬 말이 도핑 좌라는 별명을 얻게 될 줄은 몰랐는데. 예예. 예. 원하는 거는 따로 없고 다른 거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어느 정도까지 타격을 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궁금해하거든요. 너무 놀리다 갑자기 막 울거나. 그만하겠다 이러면 이분들이 되게 속상하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네. 멘탈 강하다? 강하죠. 그래요? 그럼 내 멘탈을 가장 흔들었던 그 존재는 언제였습니까? 멘탈을 흔들었던 존재? 네. 뭐 주기적으로 있기는 한데 많이 레벨업해서 이제 잘 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학창시절부터 이제 많이 견뎠습니까? 그렇죠 뭐. 너요라고 하신 분인데 저보고 너요. 약간 네. 네. 저는 그렇게까지 뭐 멘탈에 흔들리거나 뭐 그런 건 없죠. 괴롭히거나 이런 느낌은 아니잖아요, 그죠? 새로운 요소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인생에 나타났던 빌런 중에 역대 몇위 정도 됩니까 지금? 대리님요? 예. 빌런? 최근 중엔 제일. 최근 중엔 가장 빌런이다. 아니, 빌런은 그래요. 아니고, 네. 가장 이제 저를 이렇게 후드려 이렇게. 해주시는 느낌이죠. 그래요. 진상 1위로 2주의 빌런이라고 업계 1위라고. 네. 업계 1위 맞다. 자 맞다고요? 6621님 털 취향 말고 또 독특한 뭐 이성에 대한 호감 취향이 있나요? 뚠뚠한 스타일을 좋아한다거나 눈이 작은 사람에 관심이 많다거나. 그 털이 진짜 독특한 그건가 보다. 어느 정도 털인지 오해 소지가 혹시 있으니까 얘기를 해본다면 어디까지 좋으세요? 뭐 전현무. 아, 이미 거기서 아, 그러니까 가슴 털은 싫어요. 그 어디 팔? 네, 팔 이런 데는 괜찮네. 손등. 손은 좋아요. 아 손등에 있는 건 오히려 좋다. 손은 진짜 그 하나의 그 뭐랄까 액세서리 같은데. 손등에 수북이 난 털이 액세서리다. 네. 나 이거 제가 독특한지도 몰랐다니까요. 그래요. 진짜? 발. 발등이 발바닥? 발바닥은 없겠죠. 그쵸? 예. 발등이요? 발가락이나 발등이나 다리털 이런 것도 괜찮아요. 가슴털만 싫다? 가슴털은 좀 강아지 같잖아요. 아. 이렇게 막, 이렇게 글글.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 또 그런 거. 수염. 수염이 그, 좀 멋지게 나는 분들도 있고. 네네. 약간 더럽고. 지저분하게 나는 분들도 있으니까. 예. 너무 위험한데 오늘? 침착맨 아시죠? 알죠. 침착맨 수염 어떠세요? 침착맨님은 수염이 진짜 멋있게 나는 거죠. 아 그렇죠. 네. 되게 예쁘게 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는. 아 그런 거 멋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예. 자, 하트맨님. 연애 못한 저희를 보고 놀라는 거 보니까 연애를 꽤 많이 하셨나 보는데 헤어질 때 왜 어떤 이유로 헤어졌는지 궁금해요. 혹시 남자를 금방 질려하시나요? 진짜 보호해 주실 생각은 후회도 없네요. 이걸 이미 여기다 질문을 넣었다는 것부터가 제작진이 보호 본능이 전혀 없는. 그렇네요. 약간 네. 역시. 제작진 벼랑을 좋아합니다. 적은 네. 가까이에 있는 게 출연진들이 맞습니다. 벼랑 앞으로 가는 걸 제일 좋아하기 때문에. 예. 아 그러면 일단 연애를 꽤 많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뭐 했겠죠? 나이가 그래도 30대에 접어들었으니까. 30대인가요? 구우니까 이제 30이에요. 예전 한국 나이로? 아, 그죠. 그 요즘 나이로 하면 29. 그렇군요. 예. 헤어질 때 주로 왜 헤어졌나? 근데 너무 한숨이 들렸어요. 하하. 너무 다 좀 다른 이유로 헤어지긴 해가지고. 성격 차이라든가? 성격 차이. 는 많이는 없었 아닌가? 성격은 다 잘 맞았는데 성격은 누구든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내 성격에 맞춰주긴 어렵다. 아니요 모두가. 아니요 그건 아닌데 네. 이제
연애하다 보면은 저는 이제 아 너무 잘 맞아 해서 잘 만났던 경우는 한 번도 없고 다 진짜 전쟁처럼 맞춰갔던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 내가 맞춰갔다? 서로. 서로? 아니, 서로. 아 그렇군요. 뭐 여러 이유로 많이 헤어지고. 전쟁 같은 사랑을 했다. 그렇죠. 뭐 반대가 끌리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죠? 네. 예. 전 반대가 너무 끌려요. 반대가 끌리는 네. 편이다? 오. 그래요. 그 이상형이 그럼 어떻게 되십니까? 만약 있다면? 이상형이요? 네. 반대가 끌린다고 하니까. 저는 일단 좀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아, 지영이 뭐 이렇게 다정한 것보다는 좀 장난 툭툭 쳐주고 어, 쟤 뭐야? 하는 느낌 들게 해주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아, 그런 스타일. 휴잭맨이라고 하시면 휴잭맨이요? 털 많이 나는 남자. 너무 많이 났잖아요. 아, 그 정도까지 나는 건 아니다. 그렇죠. 구레나룻은 아니에요? 아니, 아니죠. 아, 구레나룻도 아니고? 그럼 구레나룻가 턱까지 내려오지 않으세요? 휴잭맨. 그렇죠. 그분 이제 울버린이니까. 어, 그래요. 수염이 굉장히 긴 남자. 관우. 그런 스타일도 별로? 그거는 약간 붓 같아서. 붓 같은 수염은 싫다. 싫어요. 아, 듣다 보니까 뭐 그렇게까지 특이 취향은 아니었네요. 그죠? 네. 아, 단지 이제 손에 있는 털이 많은 게 낫다. 손털. 네. 예, 알겠습니다. 극단적이신데. 저희 청취자분들 대부분 극단적인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같은 결의 질문. 베디 미우미우님. 원래 꿈이 승무원이었나요? 학창시절에도 그 미모면 연예인 꿈도 있었을 것 같은데 연예인은 꿈꾼 적 없었습니까? 어, 이거는 원래 꿈이 고등학교 때부터 승무원이었어요. 어, 그래요? 네, 승무원이었고 근데 이제 또 하다 보니까 현실이랑 다른 부분도 있고 원래 369로 온다고 하잖아요. 직업 권태기가. 그게 뭐예요? 어, 처음 들어보세요? 네. 3년차, 3년차 6년차, 9년차. 9년차. 아, 저도 꿈이긴 했는데 좀 이제 어, 바뀌는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연예인은 한 번도 꿈꾼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래요? 네. 근데 이제 막 제의 같은 거를 뭐 길에서 받았다거나 명함을 이렇게 주면서 연락해라. 네. 한번 가보자. 이런 식으로 가보자. 한 적 없어요? 있기는 한데 그런 걸 이제 명함을 받고 이제 뭐 그냥 물은 채 한다거나. 아, 명함 받고 바로. 바로 버리진 않고요. 어. 아니, 내가 뭘,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생각이 전혀 없었으니까. 아, 그래요? 네. 오. 연예인을 할 수 있는 끼, 이런 거를 느낀 적은 없어요? 내 안에 끼. 끼요? 저는 아직도 뭐 제가 너무 비교도 안 될 만큼 끼가 뭐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분들은 완전 프로시잖아요, 연예인들은. 그래요. 저는 그냥 아마추어. 어허. 네. 노래 실력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자꾸 노래. 아니, 그냥. 근데 여기 노래도 해요? 원하면 한국식은 할 수 있어요. 테스트곡. 예. 데뷔곡은 할 수 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알아서 판단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 노래는 잘 못해요. 아, 그래요? 네. 사전 차단. 그래요. 부디 부디 원하지 않습니다. 굳이 굳이 원한다면 저희 할 수 있습니다. 예. 102-0394님 맵찔인가요? 반민초단인가요? 고기랑 생선전 어떤 걸 좋아하세요? 우선 맵찔이입니다. 저는 엽떡을 보통 맛으로는 못 먹어요. 너무 매워가지고. 어, 그래요? 잘 드세요? 아, 저도 그죠? 매운 걸 못 먹어요. 너무 예. 너무 좀 아, 속이 좀 이렇게 못 견디는 스타일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요. 열이 좀 빨리 오르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그리고 그 매운맛이 뭐 약간 남들은 스트레스 풀려 하잖아요. 근데 저는 스트레스 받아요, 매우면. 매우면 오히려. 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죠. 그럼 스트레스는 뭘로 푸세요? 제가 단 거를 좋아합니다. 단 거를 굉장히 좋아해서 반민초단은 당연히 아니고 뭐 완전 민초단이죠. 뭐 약간 아이스크림,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이런 것도 좋아하고 아이스크림을 진짜 좋아해요, 그냥. 아, 그래요? 어, 고기랑 생선 중에 뭘 좋아하세요? 완전 고기. 완전 고기? 생선 싫어하는 쪽은 아니고? 싫어하지는 않는데 예. 고기가 훨씬 좋아요. 어, 돼지, 소, 양, 닭. 소, 돼지, 닭, 양순인 것 같아요. 어, 소, 돼지, 양, 닭순. 어, 치킨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나 보네요? 치킨도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어, 하지만 네 가지 고기 중에서는 4위다. 그렇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성재형 두 번째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배영 2위 배영 2위 예. 좀만 기다리세요. 지금 운동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또 오열할 준비하세요. 도루묵님, 지영님의 쉬는 날 시간을 어떻게 보내세요? 파워 MFP는 하루 종일 여기저기 돌아다니나요? 근데 제가 MFP인데 또 파워 MFP는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쉬는 날 요즘에는 최대한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운동만 왔다 갔다 하고 거의 안 움직이는 것 같아요. 요즘. 아, 집에서 좀 이렇게 충전을 해야 되는 스타일이시고. 네, 덜 바쁠 때는 좀 나가서 전시 보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긴 하는데 바쁠 때는 에너지를 축적해야 돼요. 집에서 이렇게.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좀 알아보도록 하고 계속해서 또 1부에서 또 다음 주에도 여쭤볼 테니까 각오하고 예,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예. 사실상 검찰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예. 달달한 인터뷰가 아닙니다. 그렇네요. 터는 코너예요. 자, 2부에서 이제 본 코너로 넘어가고요. 더 궁금한 게 있으시면 여러분도 김지영 그녀가 알고 싶다. 샵1077 문자나 화요일 게시판에 말머리 그알 달고 계속 보내주세요. 네. 자, 그럼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2부에 돌아올 주제는 쇼핑입니다. 자, 일단 2부에 돌아와서 하겠습니다. 2부에 여기 할게요. 네. 이거 하고 사연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8페이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코너 어떻게 되는지 소개해달라고 하면은 7페이지 아까 못한 거 그런 거 읽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네. 방송을 이렇게 대본 보고 해본 적이 없으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아요. 기초적인 것도 알렸듯 굉장히 불친절한 대본입니다. 베트남. 예. 아, 섞여있군요. 예. 그리고 뭐 저도 지금 8년째 하고 있는데 미국 가야 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예,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 그래서 여기 해야 될 거를 왜 안 하고 넘어가지?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2부의 오프닝을 따로 하고 하시고? 시간이 오버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를 좀 한 다음에 제가 사연 소개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구나. 여기로 보면 됩니다. 여기 네. 예, 10페이지 좋습니다. 제가 헤매고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약간 아나운서 상황이어가지고 예, 뭔가 그냥 대충 대본 던져주면 잘할 것 같은 느낌. 누가요? 있어요. 아나운서 상이시잖아요. 조금. 제가요? 예. 그래요? 약간 그런 느낌인데 예, 그래서 되게 하대하기 편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락? 인간관계가 좀 하대하기만 기다리고 있네. 여러분께서는 배성재 텐 대충 결정 시즌2 대강 결정해드립니다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아직까지는 베일에 쌓여있는 신비로운 존재 김지영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쇼핑 대강 결정 해보겠습니다. 자, 소개를 좀 해주세요. 어떤 것을 산다 만다 저희가 합을 맞춰서 판단해드릴 건데요. 2부 광고 듣기 전까지 맞은 숫자가 많으면 맞대이가 되면서 패스, 그리고 틀린 숫자가 많으면 안 맞대이가 되면서 적립이 됩니다. 안마데이가 3주 연속 계속되면 저와 베디님이 빨리 친해지길 바라는 의미로 건배사 벌칙이 있는 강제 회식 페널티가 주어지고요. 회식 분위기는 인증을 통해서 베텐 청취자분들과 분위기를 공유하겠습니다. 예, 안마데이가 벌써 1주가 정립됐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뭐 또 신인 멤버들의 환영 회식이 금방 잡힐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예, 오늘도 합이 맞을지 안 맞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류미숙님 사연부터 한번 소개해 주세요. 가보겠습니다. 자, 류미숙님 사연이에요. 집에 가지고 있던 체중계가 고장났어요. 새 체중계는 그냥 몸무게만 재는 일반 체중계로 살까요? 아니면 체지방까지 알려주는 인바디 체중계를 살까요? 체지방이랑 근육량, 내가 비만인지 분석해 준다길래 운동 자극이 될 것 같거든요. 새로 살 체중계를 일반 체중계로 살까요? 인바디용을 살까요? 인바디까지 알려주면은 이게 뭐 손으로 잡아야 되는 건가요? 네, 그거 뭔지 아시죠? 네. 이렇게 잡는 거. 자꾸 뭐 이제 겨드랑이를 떼어주세요. 네. 그런 걸 집에다 놔둔다고요? 아니면 발바닥에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있나 봐요. 아, 체지방까지. 발로만요?
자, 그러면 그런 게 있다면 예, 간단하게 자리를 많이 차지하지 않는 심플한 거. 일반 체중계냐 아니면 인바디용이냐. 일반 대 인바디. 하나, 둘, 셋! 일반! 맞았습니다. 네. 그렇죠. 왜 일반 고르셨어요? 근데 인바디를 일단은 매일 잴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인바디가 저는 크게 중요한지 잘은 모르겠거든요. 뭐가 중요해 그러면? 눈바디. 눈바디. 아, 욕실 거울. 욕실 거울로. 그렇죠, 그렇죠. 내 눈이 가장 정확하다. 네, 네. 그리고 약간 강박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 맨날 이렇게 재면. 그렇죠. 오늘은 왜 이렇게 골격근량이 줄었지? 그쵸? 이러면서. 닭가슴살 겁나 많이 먹어야겠는데, 막 이러면서. 오늘 이거 뭐야? 체지방량 뭐야? 막 이러면서. 맞아요, 예. 맞아요. 그렇죠. 눈바디 전에 이미 그 나의 식비 어디로 나가는지를 보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예. 의사 선생님들 일관되게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절대 속이지 않는다. 예. 입으로 들어가는 절대 속이지 않는다. 그리고 트레이너 분들이 말하는 거 몸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예. 자, 못 드시는 거 있나요 혹시? 저는 좀 해산물 중에 좀 개불 해삼 멍게 이런 거는 잘 못 먹어요. 개불 해산 멍게. 과메기, 홍어. 과메기, 홍어 약간 이렇게 좀 강력한 거. 네네네. 호불호 갈리는 것들은 잘 못 먹고. 네. 그럼 나는 이제 저기 회 세트가 나오면은 진짜 회만 먼저 먹는다. 그렇죠. 나머지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니들이 먹어. 네. 그런 스타일로. 억울함 많이 시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맛있는 건 제 입으로 다 들어갑니다. 예, 보통 이제 풀세트 시키면 이 개불, 해삼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나오죠. 해삼. 그렇죠. 그런 것들은 젓가락도 안 되고. 나는 오로지 메인 회만 집어먹는다. 아, 이렇게 되니까 되게 그렇네요.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건강관리는 뭘로 하고 계세요? 건강관리요? 운동 꾸준히 하고 있죠. 운동으로? PT? 아, 크로스핏? 네, 크로스핏. 그냥. 계속 크로스핏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크로스핏 하면서도 인바디는 잘 안 재요. 인바디는 그렇게 눈바디로 그냥 가요? 네. 살이 많이 쪘을 때 있었나요 혹시? 평생? 저는 되게 고무줄이거든요. 48에서 진짜 많이 쪘을 땐 고등학교 때 68kg까지도 쪄봤어요. 68이요? 네. 그리고 잠깐이긴 했는데 고3 예. 때. 68이면 꽤 많이 찌신 거네 진짜. 그렇죠. 보통은 50에서 52. 고무줄이에요. 되게 그래요? 먹는 거 조절 잘해야 되고 운동도 열심히 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이거 20kg 뺐습니까? 근데 이게 막 20kg를 빼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좀 예. 빠지더라고요. 이게 약간 자동으로 원래 몸무게로 돌아가는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50이면 하프 성재네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닙니다. 100kg세요? 아니에요. 자, 그런 거 생각하고 말하세요. 예. 왜냐면 오디오가 한번 들어가면 예. 100kg 어때서 하루 또 커뮤니티 돈다고요. 예. 그러니까 예. 혹시 그런 민감한 질문 있으면 펜으로 써달라. 예. 이렇게 슥 오디오가 지금 들어갔잖아요. 라디오인데 100kg세요? 라고 예 지금 눈바디 얘기를 더군다나 하고 있었는데 지금 눈바디로 볼 때 100kg 같아요? 아니에요. 질문한 거예요 뭐예요? 피지컬 100kg라고 하신 분 있고 아닙니다. 예. 자, 많이 차이나요, 100kg랑은. 예. 네. 네네. 자, 그렇고. 정문주님 거 볼까요? 100이면 많이 빠졌다고 하신 분 있는데, 100kg가 많이 빠진 게 아니죠. 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정문주님이 보내주셨어요. 털고가죠. 몇 킬로 정도로 보이세요? 네? 몇 킬로 정도로 보이세요? 네, 키가 어떻게 되세요? 키 179예요. 아, 그러면 85 정도. 맞죠? 아니, 대답은 안 하겠습니다. 왜요? 아니, 왜냐면 대답을 하면 추정할 수 있게 되니까. 아, 근데 그 왜 숨기시는 거예요? 그냥 프라이버시 아닙니까? 여자들만 몸무게를 숨기라는 법 없잖아요, 그죠? 근데 되게 여자들은 몸무게 숨길 필요가 없는 게 스펙트럼이 좁아요. 그러니까요. 네, 남자들이 장난 아니죠. 아, 몸무게를 숨기는구나. 네,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읽어볼게요. 백은 좀 숨길 만하지라고 하시는데. 저 형 빵을 봐라고. 아니에요. 정문주님이 보내주셨어요. 꿈에 한복에 갓 쓴 할아버지가 나왔는데 누구신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숫자를 불러주셨어요.
친구한테 물어보니 만약 조상님이 꿈에 나오면 로또를 사야 된다고 하는데 저 오늘 로또 살까요 말까요? 지영님도 로또 사본 적 있으세요? 오. 오. 갓을 쓴 할아버지가 나왔으면 이건 약간 조상님 느낌이죠. 그렇죠. 예. 일단 제대로 나오셨다. 그러니까 약간 그 조상이 양반이었다고 채팅창에 저승사자라고. 저승사자? 저승사자가 죽을 날 알려준 걸 수도 있어요. 그렇죠? 와 너무 좋다. 예. 숫자를 와. 불러줬는데 2024 0515 제 생일이네요. 예. 아무튼 저승사자의 고지. 그죠? 고지. 와. 이도욱이냐고 하시고. 겁나 무섭네. 언더테이커. 자, 아무튼 조상님이다. 느낌이. 예. 뭔가 기괴하게 느껴지진 않고 맞아. 왠지 로또 각이다. 자, 로또 산다 반다. 하나, 둘, 셋. 산다. 왜요? 산다? 왜? 일단 갓을 쓴 할아버지가 보통의 꿈엔 안 나오잖아요. 얘네. 이게 이분도 정말 없는 경험일 거란 말이에요. 일단 희귀하니까 아, 살 것 같아요. 근데 아. 숫자를 또 몇 개를 불러주셨으려나? 숫자를 정확하게 6개를 불러줬으면 당연히 이제 로또로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것도 뭐 이제 숫자가 뭐 48인가요? 제일 큰 숫자가? 그 안에 45인가? 그 안에 범위로 알려줬으면 무조건 로또죠.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냥 대강의 숫자들이 나왔다. 그러면 좀 애매하죠. 나머지 빈 숫자는 내가 채워야 될 수도 있고 그쵸? 그럼 많이 사야 되고 위도 경도 알려준 위도 거다. 위도 경도? 예, 파묘가 계속 후폭풍이 있네요. 그래서 예, 죽는 곳. 그죠? 죽는 곳. 사망할 자리. 사망할 자리. 거기다가 조상의 묘를 어디다가 해라. 아, 아, 내 묘를. 예, 예. 이장해달라, 막 이런 건가? 그럴 수도 있죠. 아니면 내 묘자리를 얘기한 걸 수도 있고. 아, 명당이다, 거기가. 명당. 네 후손 잘 될 거다. 전 옛날부터 이제 그, 저는 어렸을 때는 이제 이런 그 교회를 다녀서 이런 쪽을 좀 배척하는 편이긴 했는데 지금은 무교거든요. 근데 조상이 꿈에 나와서 뭘 알려준다라는 말이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일단 인간의 본성으로 볼 때 그 타임머신은 말이 되죠. 내가 조상을 찾아가서 네. 잘 사시라고 좀 아. 똑바로 좀 사세요 해가지고 집안을 좀 번성시켜라. 오히려? 그래야 나도 좀 혜택을 보니까. 되게 버릇이 예. 없으시네요. 아 조상인데 뭐. 예. 예. 아버지는 할아버지도 아니고 예. 한 10대. 예. 예. 근데 이제 조상이 굳이 나한테까지 와서 해봤자 조상은 그냥 다시 주무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조상이 그럴 리가 있나라는 생각을 항상 했습니다. 근데 그런 꿈을 진짜 실제로 꿔도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 같으세요? 아 근데 그 한 번 꿈을 꾼 적은 있는데 조상까지는 아니고 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아버지가 꿈에서 되게 진지하게 무슨 회사 이름을 얘기하신 거예요. 우와. 그래가지고 이거는 주식이다. 그래가지고 진짜 그 순간적으로 잠에서 반쯤 깨서 몸이 잘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종이에다가 이거 이렇게 머릿속에서 날아가기 전에 저거. 그 이름을 적어야겠다. 그래가지고 막 비틀거리면서 그 종이가 있을 곳 하면 프린터라고 생각이 돼서 집에 있는 프린터. 아. 프린터에 종이가 쌓여 있잖아요. 프린터로 막 기어가서 그걸 쓰고 다시 잤습니다. 네. 근데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혀 상장되지 않은 회사 이름이었어요. 네. 뭐야. 진짜 개꿈이었네요.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나중에 생길 수도 있고. 아, 나, 예. 아. 예. 그렇죠. 한 회사를 계속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그래요. 그렇죠. 네. 그로부터 한참 뒤에 제가 그 회사에 뭐 또 자회사라고도 할 수 있는 방송국에 들어왔죠. 예. 자, 어쨌든 산다. 돈 산다. 그렇게 많이 들지 않으니까. 얼마 안 들잖아요. 그래요. 근데 저는 로또를 사본 적은 없기는 해요. 사본 적 있어요? 한 번도 안 사보셨어요? 네. 오, 그래도 막 어마어마한 열풍일 때 있었잖아요. 막 몇백억 된다. 그때도 안 했어요? 그 몇백억 되는 게 몇백억 대 1의 확률로 느껴져가지고 굳이? 굳이 싶었어요. 튀세요? 예쁘죠? 네. 그때는 그냥 이제 참여 차원에서 전 국민의 어떤 참여 차원에서도 한번 해봤는데 그래요. 얼굴이 로또다라고 하신 분 있고 오 플러팅 하시네요. 아 여기 채팅창에 계신 분이? 아 네 채팅창에 계신 분이
방금 뭘로 받으셨죠? 네? 방금 뭘로 받으셨어요? 플러팅 하시네요 하면서? 이렇게? 네, 하트. 아, 그래요? 왜요? 알겠습니다. 네. 베테랑 어울리 인재가 계속 확인하고 있어요. 이거 아시죠? 미니 아시죠? 무슨 소리 아세요?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무슨 외국인으로 보이세요? 이거 뭐죠?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물 좀... 생각하고 말하세요.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네. 예. 자, 그러면 다음 김성철님 거. 김성철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은데 비싼 A석을 살까요? 아니면 좀 저렴한 C석을 살까요? 가격은 5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멀리 앉아야 공연장도 한눈에 들어오고 소리도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이에요. 콘서트... 유프성인가 자꾸 소리... 아니, 제 뒤장에 바이든도 한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 나이 많은 미국 대통령 바이든도 하는데 내가 이걸 몰라. 어, 목 아파. 여러분, 목이 뒤집힌 게 아니라 목을 많이 썼어요, 오늘. 예, 어제도 쓰고. 자, 여러분, 라디오라서. 아, 나 너무 웃겨. 눈물 나. 오, 바이든 너무 열받는데? 제가 아니라 이분이 농락하셨네요. 바이든도 베이든이라고 하신 분 있고. 자, 라디오로 설명해드리면 손가락 카트를 가지고 지영씨가 개념 없이 저한테 이거 아시죠?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 웬만한 제작 발표회 사회를 볼 때도 다 이제 대본에 없어도 자, K하트, 미니하트 한번 보여주시고요. 볼하트도 보여주시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인데 예. 자, 생각하고 말하세요. 말하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도 생각하고 채팅 치세요. 채팅 치고 생각하지 말고. 바이든도 한다. 너무 열받는데. 몇 년생이시지? 80대이신가? 90대이신가? 와, 미국 대통령도 아시는 K하트를 나이든이라고 적어보고. 나이든은 뭐죠? 아, 어떡해요. 배 너무 아파. 복근 생길 것 같아, 진짜. 어, 그래요. 42년생. 예. 42년생이신데. 제가 무슨 냉전시대 사람입니까? 냉전시대 겪은 건 맞지만. 아, 죄송합니다. 예. 자. 제가 잠시. 복근도 만들어준 라디오예요. 자, 그러면 김성철님 거. 다시 읽을까요? 처음부터? 네네네. 네. 김성철님의 사연입니다. 콘서트를 보러 가고 싶은데 비싼 A석을 살까요? 아니면 좀 저렴한 C석을 살까요? 가격은 5만 원 이상 차이가 납니다. 오히려 멀리 앉아야 공연장도 한눈에 들어오고 소리도 적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고민이에요. 콘서트 티켓, 비싼 A석 아니면 C석 둘 중 어디를 살까요? 콘서트 어떤 스타일인지 모르겠네요. 이게 뮤지컬이나 뭐 직접 이제 공연자들이 막 소리를 많이 내고 이런 거면은 가까이서 보는 게 좋긴 한데 군무가 좀 많이 있다. 발레다. 그런 쪽이나 아니면 클래식 같은 경우에는 또 그렇게까지 가까이서 볼 필요는 없더라고요. 예, 어차피 피아노 치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손가락을 보다가 중간에 이제 약간 집중을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A석이냐 C석이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A석! 아, 오늘 잘 맞네요, 그죠? 예. 왜 A석 고르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콘서트 같은 게 보통 초기 어차피 드는 비용이 한 뭐라 해야 될까? 8만 원이라 치면? 예. C석은? 아니지. A석은 13만 원 뭐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어차피 가는 거 그냥 5만 원 더 내서 더 제대로 보는 게 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리고 이미 그 A석, C석 자체가 요즘 그렇게 좋은 석이 아닙니다. A석부터가. VIP석도 있고 R석도 있고 S석도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A석이면 아마 2층일 거예요. 예, C석이면 한 4층, 3층 그렇지 않을까. 예, 그래가지고 S석 정도를 오히려 추천드립니다. 특히 이제 내가 좋아하는 뭐 아이돌 콘서트다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다 그러면 가까이서 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맞아. 예. 클래식은 조금 뒤에서 봐도 왜냐면 보통 클래식 공연장들은 그 설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어디서든 소리가 좋아요. 예. 그래서 가까이서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그러면 황은하님 거. 네. 황은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내일 모레 아빠 생신이세요. 케이크를 사려고 하는데 떡 케이크가 좋을까요? 아니면 생크림 케이크를 살까요? 요새 떡 케이크는 앙금으로 꽃이나 크림 모양의 장식을 올려서 예쁘고 고급져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비싸고요. 네. 생크림 케이크는 조금 저렴한 대신 흔한 느낌이 있습니다. 아. 아빠 생신 케이크로 떡 케이크 대 생크림 케이크 둘 중 뭘 살까요? 자, 떡 케이크. 근데 이건 아버님이 뭘 좋아하시냐에 따라서 좀 갈릴 것 같긴 한데 많이 드는 생크림이지. 저 계속 미국 대통령 소환하고 있는데 많이 드는 생크림이 그게 무슨 말이죠? 아, 떡 케이크를 모른다고요? 자, 떡 케이크냐 생크림 케이크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생크림! 자, 오늘은 잘 맞네요. 오늘 진짜 잘 맞네요. 예, 떡 케이크를 저는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떡 아닌가요? 떡 케이크 저는 먹어본 적이 있긴 한데 그 백설기 있잖아요. 네네. 제일 기본 떡. 좀 그 맛이 강하고 앙금이 그래도 팥재료니까 그걸로 단맛을 더해주는 느낌? 그래서 당연히 맛있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케이크를 하나 골라야 될 때는 그쵸. 생크림이 낫지 않을까? 예. 그 생크림 케이크 이런 것도 요즘에 레터링 케이크나 주문 제작 케이크 많잖아요. 예. 버터 케이크로 빠지긴 하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런 건 버터 케이크라 그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케이크는 어떤 케이크세요? 뭐 예를 들어서 가서 하나를 골라서 딱 먹는다. 케이크 전문점에 가서. 너무 고민된다. 다 좋아하는데. 뭐 예를 들면 초코, 치즈, 티라미수 뭐 이런 거겠죠? 초코, 치즈, 티라미수? 그중에 저는 치즈 케이크 제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해요. 초코 케이크. 그래요. 초코 케이크요? 초코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치즈 케이크. 잘 들어주세요. 아니 초코 치즈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스초생 드셔보셨어요? 스초생 먹어봤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손효선님 거 소개해주세요. 귀도 갔네. 뭐. 손효선님의 네 사연입니다. 패션템으로 안경을 사려고 하는데요. 도수는 없지만 알이 있는 안경을 살까요? 아니면 안경템은 살까요? 도수가 없는 안경알은 유리처럼 빛 반사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안경에 알이 없으면 이상할 것 같은데 알 있는 안경, 없는 안경 어떤 걸 살까요? 패션 안경. 안경 안 쓰시죠? 저 좋아합니다, 안경. 안경 좋아하세요? 눈은 괜찮으세요? 눈이 그러니까 원래 시력이 안 좋고 그래서 교정 렌즈를 끼기는 하는데 액세서리로 좀 많이 착용해요, 저는. 아, 그래요? 네. 패션템 그럼 잘 알고 계시겠네요. 자 그러면 안경 알이 있는 패션템이냐 아니면 없는 패션 안경이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없는. 있는 안경. 있는 게 낫다. 네. 왜요? 일단 있는 걸 사면 빼는 건 되게 간단하잖아요. 예. 둘 다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아, 사서 좀 너무 반사되는 것 같으면 빼버려라? 네. 그런 식으로. 있어야 방어가 가능하다고 하신 분이 있습니다. 방어? 이렇게 누가 찌를까봐. 아니, 벌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런가요? 네, 세상 살다 보면. 어떤 인생을 사신 거예요? 네? 아니, 왜냐면 남자들끼리는 안경 끼고 있으면 이거 진짜냐 하면서 일부러 진짜요? 네, 깊이 찌르거든요. 와, 그래요? 네. 예, 살짝 들어오지 않아요 남자들끼리는. 남자들끼리는 딱 봐서 딱 봐도 알이 없는 것 같은데 일부러 그럽니다. 알이 있는 거냐 하면서 찔러요. 아 진짜요? 예, 물론 눈 알을 찌르지도 않아요. 예. 자 아무튼 그러면 안경 패션템으로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 남자분들에게 요즘 어떤 게 좀 괜찮은지. 저는 안경은 이것도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순간 바로 이렇게 말할 뻔했는데. 뭐요? 부르는데 이름을요. 땡 하나만 붙여보세요. 그 무슨 몬스터 있어요. 아. 되게 젠틀한 몬스터가 있거든요. 그게 무슨 땡 처리가 된 거예요. 아니에요. 떨어뜨려놓으면 다 그냥 오케이가 아닙니다. 예. 친절한 몬스터라고 하든가 예. 신사적인 몬스터라고 신사적인 괴물이라고 하든가. 이거 안 잘못 배웠나? 젠틀한 몬스터. 이거 아니에요.
판 하나 붙이면 되는 거 갈라버리면 예 스윗 몬스터 아닌가 봐요 신사적인 몬스터 잘못 배웠습니다 그거 좋아해요 그렇군요 여자 이썸이라고 하십니다 네 이썸님이 이러신가요 이썸은 희미를 신경 쓰지 않거든요 예 희미 신경 쓰지 않은 멤버가 이제 침착맨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썸이 있었고 아 그렇군요 예. 그렇군요. 네. 아 그거는 약간 뭐랄까 사람들 얼굴형에 좀 어울리느냐 안 어울리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알 크기나 뭐 좀 이렇게 넙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맞아요. 것들이. 예, 예쁜 거를 샀는데 내가 써보니까 약간 안경 다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그러면 이제 그게 오히려 안 멋있죠. 써보고 사셔야 합니다. 브랜드는 추천해 주셨는데 거기서 이제 어떤 스타일이나 뭐 이런 걸 추천해 주신다면 만약에 스타일. 뭐 저는 요즘에는 좀 태가 두꺼운 거를 좋아해요. 요즘 유행은 또 태가 얇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저는 두꺼운 거에 꽂혀가지고 그리고 약간 고양이 눈처럼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고양이 눈이요? 라인이 그니까 이렇게 좀 날렵한 거 그런 거 좋아합니다. 뭐라고 해야 되지? 전문 용어는 없는 건가요? 저도 모르겠네요. 캐다이? 캐다이? 어, 캐다이라야 하나? 그런 거 좋아해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저는 약간 그 네모난 거 쓰면은 그 코 안경에 코 붙어 있는 거 아세요? 네. 그 안경 같이 생겨 가지고 네모난 건 잘 안 써요. 아. 약간 코즈부 안경. 맞아요, 맞아요. 예. 그렇죠. 그럼 뭐 이제 그 태 색상은 어떤 색상을 좀 추천하십니까? 은색. 은색. 금보다는 은색. 아, 은색으로 조금 두꺼운 테를 사라? 네. 어. 실버가 좋은 것 같아요. 어허, 알겠습니다. 아, 두꺼운 거는 까만색. 두꺼운 까만색이고. 얇은 게 실버. 실버는 가는 거. 예. 개치입니다. 예. 자, 이게 안경이라는 게 그, 어쨌든 미간이나 또 얼굴형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니까 여러분 꼭 인터넷에서 이거 예쁜 것 같은데? 하고 바로 사지 마시고, 예. 그 모델들이 쓰면 다 멋있어요. 가서 써보고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맞아, 맞아. 특히 안경은요. 써보셔야 돼요. 예. 왜 그 면세점 같은 데서도 면세구역에서도 선글라스들 쫙 있으면 너무 예쁘잖아요. 다. 이야 예쁘다 하고 딱 썼는데 맞아. 바로 내려놓게 될 수가 있어요. 진짜 그 자전거 고글 같은 느낌 그런 것도 있어요. 써보셔야 돼요. 꼭 써보고 사시기 바랍니다. 예. 썼는데 저팔계라고 하신 분 있고. 그렇죠.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자 다음 0533님 기타를 살까 생각 중인데요. 지금은 음표도 몰라요. 근데 기타 치는 사람들이 너무 멋져 보여서 구매 욕구가 생깁니다. 악기는 사두면 배우게 되지 않을까요? 기타는 독학으로 배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저 칠 줄도 모르는 기타를 살까요 말까요? 자, 이 기타를 살 것이냐. 음표도 모른다. 아예 이제 문외한이시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쵸? 자, 독학으로 배울 수 있느냐. 자, 가보겠습니다.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산다! 헐. 안 맞았습니다. 네, 만다? 네. 왜요? 일단은, 취미를 붙이는 단계에서는 이제 탈주할 가능성이 크니까 해보는 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하고 이제 재미없어서, 안 할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야죠. 네? 왜요? 사야 해보죠. 아니 뭐 빌려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레슨 이런 거 받으면? 아 레슨 독학? 하는데 가가지고? 독학기는 또 그럴 것 같긴 한데 그런데 가면 다 기타는 들고 와야 될걸요? 그래요? 아닌가? 계속 기타를 학원에서 배워본 적 없는데 학원 가면 기타를 빌려주진 않을 것 같은데 그럼요? 빌려주나? 레슨 할 때 사야 되지 않나요? 왜냐면 피아노는 빌려주는데 기타는 자기 거 좀 들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서로 지금 허공에 질문을 서로 모르네요 그죠? 아 그러면 약간 당근 땡근 네, 네. 그 땡근 채소. 같은 데서 예. 채소 마켓에서 구매하시는 건 어떠세요? 아 거기서 중고로 사라? 비춥니다 왜요? 아, 이런 건 악기상가에 한번 가서 그 감성을 느껴봐야 됩니다 아 진짜요? 네 악기상가 한번 가가지고 예 파라다이스 상가 요즘도 있나요? 거기 가가지고 낙원 상가에서 쓱 이렇게 한 바퀴 돌면서 한번 좀 이렇게 거래도 해보고 예,
신랑에도 좀 해보고 그러면서 거기 있는 분들 중에 또 숨은 기타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분들 연주하는 것도 한번 들어보고. 어, 낭만 있다. 예. 그렇죠. 낭만이에요. 기타를 치고 싶은 것 자체가 낭만을 원하는 건데 그 모든 게 다 낭만입니다. 형은 동묘상가 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예, 아무튼 낙원상가 예, 추천드리고 거기 가면 또 그 아구찜 잘하는 데들이 있어요. 그 앞에 오. 그것도 아. 하나씩 드시고 익선동 예. 쪽에 그 아구찜 많은 그렇죠. 거기요? 예. 아. 아구찜 골목이 있으니까 그것도 드시고 갑니다. 자, 기타 칠 줄 모르시죠? 네, 칠 줄 아시나요? 전 압니다. 예. 추가 질문이 없네요. 어느 정도 지나 뭐 안 궁금해가지고 그래요. 안 궁금하면 넘어가면 되죠. 자, 네 개 맞고 두 개 안 맞았습니다. 자, 김선미님 거. 네, 김선미님이 보내주셨어요. 제가 요즘 식물 키우기에 빠져 있는데요. 집에 식물원은 3개를 두고 키우고 있는데 또 새화분을 드리고 싶네요. 이번엔 생김새가 귀여운데 키우기는 조금 까다로운 희귀식물을 사고 싶어요. 희귀식물을 산다 만다? 어, 희귀식물. 어디까지가 희귀식물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다육이? 다육이는 흔한 식물인가요? 흔할 것 같고 요즘에 되게 좀 난해하게 생긴 아이들이 있거든요. 어떤 뭐 뭔가 인스타 감성스럽게 생긴 식물들이 많아요. 땡스타. 네, 아. 예. 땡스타 감성스럽게 생긴 아이고, 뭐가 있죠? 네. 그 뭔가 잎사귀 같은 게 되게 길게 있는 뭔가 이런 것들도 있고 어쨌든 약간 무서워 보이는 거나 뭐 식충식물도 희귀식물인가요? 네? 식충식물. 식충식물. 식충식물이 이제 파리 잡아먹는 거. 아니야. 감을 약간 잘못 잡으셨어요. 그런 거 아니고 약간 이렇게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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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이렇게 줄기만 있는 느낌인데 이걸 또 감성으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고 벽에 붙여놓는 거예요? 아니요. 그럼 어디다 걸어놓는 거예요? 화분이에요. 화분이에요? 네. 아 여태 조금 요즘 트렌드가 좀 그런 식물들이 있는데 전 바로 알겠는데 아, 설명하기 어렵네요. 채팅창에 좀 조용히 하고 있어요. 상추 같은 건. 상추요? 네. 그런 것도 흔한 쪽에 가는 거죠? 흔하지 않을까요? 상추는? 알겠습니다. 자,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데코용으로 좀 많이 쓴다. 약간 특이한 특이 감성. 상상해서 자, 한번 네, 네. 해보시죠. 자,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산다. 많았네요. 다섯 개 맞았습니다. 자, 비싸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은근히 비싸요. 아, 그래요? 말아야겠네. 이게 한 15만 원, 20만 원 사이인 것들도 꽤 있어요. 요만한데. 어, 희귀해서 그렇구나. 네, 생각보다 비싸요. 어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3891님 거 가볼까요? 네. 이번에 신발을 샀는데 완전 인생 신발을 찾은 느낌입니다. 근데 딱 이번 시즌에만 나오는 한정판 디자인이라 지금 아니면 못 살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똑같은 운동화를 두 개 정도 더 사놓을까요? 운동화는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신기도 어려운데 그냥 그 돈으로 다른 디자인의 운동화나 다른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나을까요? 똑같은 한정판 운동화 두 개 더 산다? 만다? 똑같은 운동화를 두 개 정도 사놓는다? 운동화, 인생 신발이다. 한정판이다. 자, 두 개 더 똑같은 거를 산다, 만다. 하나, 둘, 셋, 만다. 산다. 우와. 안 맞았습니다. 네. 왜 말아요? 그 일단은 두 개를 더 사시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한정판 이번 시즌에만 나오는 거면 어차피 네. 하나 너덜너덜해질 쯤에 좀 유행이 많이 지나 있거나 예. 그러니까 한정판은 좀 유행인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때 나오는 또 한정판이 있을 테니까 그걸 사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인생 신발이라는 느낌이라는 건 다르거든요. 진짜 착화감이 딱 신고 걸어봤는데 거의 막 날아가는 것 같고 그래요? 예, 앞으로 이거보다 더 편한 신발을 못 만날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또 신기한 게 만날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인생의 은근히 계속 찾아오니까. 아니에요? 저는 이미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진짜요? 똑같은 운동화를 막 10개씩 사고 그럽니다. 우와, 뭔데요? 아니 뭐 이렇게 되게 그 유명한 건 아니고
예. 그러니까 한정판이라고 하기보다는 몇 년 동안 나오다가 단종됐는데 아, 지금 쉬는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쉬는 건 아니고 아, 예, 예전에 이제 제가 고정 멤버가 선물해 준 것 중에 정말 편한 신발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거의 한 열 몇 개를 샀었어요. 와. 예, 단종될까 봐. 근데 실제로 단종이 됐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거보다 편한 신발을 아직까지 못 찾고 있습니다. 저번에 신으셨던 그거예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찾은 거. 그 다음으로 아, 편한 걸 찾아서 이제 그것도 한 7켤레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폭스? 아 그 아니 정용국 씨가 사준 거예요. 아. 예. 폐알몬만 가능한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스티브 잡스나 저커버그처럼 티셔츠도 나한테 딱 편한 거 그거 한 30개. 30개. 네. 그것만 입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래본 적은 없는 색깔별로 한 3개? 색깔별로 산 적은 있긴 한데 예. 화이트를 예를 들어 3개나 산다 이런 적은 한 번도 없긴 해요. 그래요? 그러면 사서 쟁여두는 품목이 있습니까 혹시? 사서 쟁여두는 품목? 예. 요거 혹시 가격 오를 수도 있다 아니면 이건 너무 아깝다 아 한정판이라서 사서 쟁여두는 거요? 영양제 같은 거? 영양제는 진짜 1년치 쟁여놔요. 진짜로? 왜요? 불안해요, 막. 왜, 뭐가 불안해요? 뭐 지진나서 세상 멸망할 것 같아요? 아니, 떨어지면은 또 이제 직후하거나 뭐 사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15일 걸리고. 무슨 영향? 요즘 다 그냥 주문하면은 그래도 금방 오는데. 해외에서. 근데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있어야 마음이 편하네요. 눈이 약간 충혈돼서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하네요. 그래요. 진짜로 1년치를 사두긴 합니다. 1년치를 사둔다? 네. 특히 내가 이거 떨어지면 너무 불안하다. 이런 게 뭐가 있어요, 품목이? 요즘에는 몇 년째 절대 떨어뜨리지 않는 거는 유산균. 유산균. 그거 우리나라에 널리지 않았나요? 널렸죠. 널렸지만. 제가 먹는 게 아니니까. 내가 먹는 거는 또 다른 거다? 그쵸. 다르죠. 그래서. 쟁여놓습니다. 그런 거는 이제 쟁여놓고. 그리고 그 유산균도 은근히 그러니까 영양제도 은근히 가격이 비싸잖아요. 네네. 같이 1년치를 사면은 할인폭이 굉장히 커요. 아 그래요? 그래서 한 번에 사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허. 해외 나갔을 때도 그럼 대량으로 좀 들여오실 때도 있고? 근데 이게 그 뭐라 해야 될까? 합법인가? 네? 합법인지 불법인지 애매하면 질문하지도 마세요. 그러니까 대량으로 예. 갖고 오는 게 괜찮은 아니 보통 거예요? 허용 범위 내로는 많이 갖고 오면 되는 거예요. 대량이라는 게 진짜 뭐 가방을 막 10개 채워서 갖고 오면 그거야 당연히 세관에서 그러면은 뭐 하라고 하겠죠. 네. 그걸 그 뭐 가져와서 또 파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까 봐. 그러면 뭐 이제 아예 상업적으로 들여오는 것도 문제가 되니까. 적당한 선에서는 그렇죠. 개인이 사갖고 네. 좀 많이 한 몇 병 샀어요 이러는 거는 맞아요. 네.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식약처에 신고 나왔습니다라고 하시는데 예. 그래요. 아마 배튼 PD들이 받았던 질문 중에 가장 진땀나는 질문. PD 쳐다보면서 이게 합법인가? 그런 경우는 없거든요. 보통 질러놓고 괜찮나요? 뭐 이 정도지. 이게 합법인가? 법은 심의 위에 있어요. 예. 심의에 걸리느냐 마느냐 정도는 PD가 어쨌든 양복 입고 무릎 꿇고 엎드려 뻗쳐 좀 하면은 결국은 이제 풀려나는데 불법이면 그거는 예, 방송 불가 수준을 넘는 거죠. 브레이킹 배디라고 하시면 아닙니다. 예. 네. 방현 미우 미우. 어떡해. 합법. 입법을 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이 타이밍에 광고 듣겠습니다. 입지영. 이선님 거 궁금하다. 오늘은 그럼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제 네? 광고 듣고 마무리예요? 네네. 시간 진짜 잘 간다. 맞아요. 오늘 맞대입니다. 5대 3. 이런 질문 안 하시는구나.
합법인가를 누가 방송에서 질문하겠어요? 이거는 뉴스 앵커들도 받기 힘들어요. 자, 이게 합법인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방송국 사내 변호사들부터 일단 뒤에 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이거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공수시효가 지났는지 확인해보고. 이거랑 똑같잖아요. 아, 진짜. 자, 여러분, 지영 씨는 아직 일반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시지만 이제 초기니까. 이거 판례가 있나요? 야생의 김지영. 오늘 끝곡 없습니다. 혜성재텐 대강 결정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스코어는 저랑 김지영 씨 의견이 다섯 개 맞고 세 번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맞대이입니다. 네. 자, 오늘 어떠셨어요? 오늘도 실수를 어떡하죠? 많이 한 것 같은데. 괜찮아요. 다 뭐 합법적인 실수였기 때문에. 네. 커버가 가능합니다. 네. 예. 본방을 꼭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그거만큼 좋은 공부가 없어요. 예. 아, 어쨌든 네네. 레귤러 방송을 하시는 건 처음이기 때문에. 그쵸. 레귤러 방송을 할 때 이제 그 리듬감과 아 요거는 해도 되는구나 안 해도 되는구나 혹은 이거는 하면 안 되는 거지만 제작진은 싫어하지만 청취자들은 좋아하는 것 같다. 나쁘지 않다. 약간 청취자들은 좋아하지만 제작진이 싫어한다.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걸 잘 그 어느 선이 가장 좋은가를 하려면 결국은 모니터밖에 없습니다. 모니터링을 예. 꼭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땡튜브에 올라가는 건 풀 버전이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본방은 아 이것이 지상파로 나가는구나. 이렇게 각도 설계를 해서 나가는구나. 예. 그거 보실 수 있습니다.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아, 그래서 형은 왜 안 하냐고 하신 분 있는데 저는 아니깐요. 예, 공부는 필요 없습니다. 예. 자, 그러면 다음 주 주제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주제는 집생활 고민이에요. 집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집을 꾸미면서 자취하면서 생기는 다양한 고민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합을 맞춰서 결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또 지영 씨가 해외를 다녀오신다고. 네, 제가 일주일 동안 미국을 놀러 가요. 미국. 네. 예, 미국 어디로 가세요? 애틀란타 갑니다. 애틀란타? 네. 동부 쪽으로 가시네요. 네, 애틀란타에 가족이 있어가지고 친척이 있어요. 그래서 가서 좀 쉬다가 오려고요. 네. 자, 어쨌든 영양제는 합법적인 분량으로만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네. 밀수 시그널이라고 하시면 되고. 약 떨어졌냐고. 예. 아우, 이거 안 되는데 어떡하냐. 자, 그러면 끝인사 부탁드리고 그래서 다음 주 한 주 쉬고 그 다음 주에 지영 씨 뵙겠습니다. 네. 자, 끝인사 해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다음 주에 봬요. 소등합니다. 야한 꿈꾸세요.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안녕. 하하. 아이고 정말. 그 팟캐스트로 보면 된다고 하셨죠? 그죠? 팟캐스트로 들어오면 제일 봐야겠네요. 예, 편해서. 유튜브로는 보긴 했는데 봐야겠습니다. 고릴라에 가면 있어요. 고릴라에 다시 듣기가 있으니까 광고랑 노래 빼고 있는 거지? 네. 아하. 고릴라. 네. 여기서 지금 거의 한 시간 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방송에 나가는 토크 분량은 몇 분 정도 되려나? 한 30분? 그렇게 짧아요? 40분? 40분이면 긴 거예요. 다른 방송들은 2시간짜리 방송인데 한 40분 나갈 수도 있고. 아, 예. 진짜? 노래를 많이 틀기 때문에. 한번 꼭 보겠습니다. 네. 가성비가 되게 떨어지는 느낌이죠. 근데 그러면 막 생방 이런 거는 저는 못하겠는데요. 당분간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보면 모르시겠어요? 네. 너무 무서운데요? 두 주 해보시면 딱 눈치껏 알아요. 아, 그래서 생방을 안 하고 있었구나. 혼자 깨달았어요. 저에게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네. 우리도 무서워라고 지금. 이분들 오랜만에 지금 즐거워하고 계신데 아, 이 즐거움이 금방 끝날 수도 있으니까 이분들도 신경 쓰는 거예요. 그래서
김지영 씨를 어디까지 알고 얘기를 해야 되나. 예. 지금 말하자면 야생이시니까 지금. 그죠? 트레이닝 기간이네요. 약간 OJT? 네. 그렇죠. 뭐 그렇게 보면 되죠. 방송이 날아갈 수도 있으니까. 날아가면 이 요일만 날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 연대 책임으로. 어떡하지? 네. 튜토리얼 기간. 그죠? 폐지 위기. 파면이 수트가. 콜라임 좋아하시는구나. 콜라임 맛있어요. 이거 드셔보셨어요? 콜라임 피자. 아, 옛날에 나온 거잖아요. 아니, 네? 안 드셔보셨어요? 옛날에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이게 유명해요? 저 유명한지 몰라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냥. 친하게 보이시면 제가 하나 찍어드릴게요. 아, 뭐야? 친하게 보이려면? 아니, 근데 그렇게 갑자기 사람 좋은 척 하지 말고요. 아, 그럼 더 안 친해 보이나? 예. 네. 하나, 하나, 이렇게 이쪽에 초점을 맞춰. 하나, 둘, 셋. 아니, 오빠 눈도 작은데 뭐 끝이에요. 뭐 저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 눈이 작으면, 야, 호수도 작으면 수압이 세잖아. 어? 눈도 빛의 광압이 더 세게 들어온다고. 작으면. 아. 조리개라고 하죠, 조리개. 예. 다음엔 누가 오세요? 다음에 일주어터님이 옵니다. 아세요? 네. 유튜브. 알아요, 네. 알아요. 진지한 시간. 369가 맞죠. 3회차, 6회차, 9회차. 오늘이 한 3회차 되죠, 그죠? 네. 솔직히 배텐 하면서 어떤 느낌? 저는 근데 재밌어요. 저만 즐거워. 위험하다는 느낌 없으시고? 그 위험하다는 불안하다는 느낌이 느낌 없으시고. 있죠. 있다. 그냥 제가 실수인지 모르고 막 실수하니까. 무섭네요, 저도. 하이 리스크, 빅 웃음. 하이리스크 아니에요. 369가 뭐예요? 3회차, 9회차, 6회차, 9회차. 아까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3년차, 6년차, 9년차. 아, 3회차, 6회차, 9회차 면 그만두고 싶어진다. 아, 아하. 생방송하면 근데 뭐 생방송을 안 해보셨죠, 근데? 네.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침착맨도 하는데. 근데 만약에 생방송에서 뭐 그 브랜드 이름 같은 걸 말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럼 뭐 그냥 아차차 하는 리액션만 아. 충분히 보여주고 그냥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 아, 이거 얘기하면 안 되죠, 참. 네. 뭐 아. 정도로 하면 이제 정상 참작이 되는데 욕설이나 그런 이야기를. 욕설. 욕이요? 욕설. 아니면 뭐 생각나는 아~ 네이버 뭐 얘기했으면 네이버를 뭐 계속 얘기 연속적으로 얘기한다거나 이러면 좀 곤란하고. 예인 씨 DJ일 때 기존세를. 기존세를 하셨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넘어갔어. 누가 기존세요? 예인이에요? 아니면 본인이에요? 예인이가 그렇게 하고 갔다. 그러니까 어떤 사연 토크하면서 아 이런 분이 진짜 기존세죠. 순간, 그렇네. 순간. 근데 줄임말이어서 저도 순간 네. 욕인지 몰랐어요. 그쵸. 아, 맞네. 가끔 이제 모르는 분들이 이제 그 기존세, 그 다음에 존맛 싹, 이런 거 많이 하겠다. 존맛,
존나 안 되죠. 똑같은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존버 이것도 안 되긴 하죠. 그러네요. 근데 요즘은 이제 합성어를 거의 그냥 아예 그대로 명존세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예. 위험하네요. 그래서 줄임말 같은 것들은 조금 시비 걸면 걸릴 수 있다. 원래는 사실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게 뭐 존버라고 해서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썼다 의도로 그렇게 느낌보다 그냥 잘 버텼다 뭐 이런 느낌인데 졸기탱 이런 것도 시비 걸면 걸릴 수 있지만 요즘은 시비 잘 안 걸어요 그리고 예. 예. 오 무섭다 존 바이든 조 바이든이에요 여러분 존 바이든 아닙니다 아이고 정말 작가님 저 그 생방이 4월에 있었나요? 네. 진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옮겨지면서 그 일단 당장 이제 다음 방송이 생방이 됐습니다. 아 미국 갔다 오시면? 네. 진짜요? 네, 9일에 생방이 잡혔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되고 최고겠네. 어떡해. 짜증 났어요. 네. 어떡해. 선거 전날이네. 어? 선거 전날이네. 어. 아하. 그걸로 묻어가면 되겠네. 이슈 묻어가기. 이슈 묻어가기. 쌉가능 이런 것도 안 됩니다. 예. 네. 왜냐면 그것이 모르고 쓰신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풀어서 썼을 때 존 들어있는 거는 사람들이 아 그거지 참 이러는데 쌉은 아예 그 출처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쌉을 매우 가능이다 완전 가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신 분들 그거랑 똑같은 말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데 뜻은 그렇지만 쌉이 출처가 뭐예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열 뭐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냥 약간 한 글자 바꿔서 부르는 거고. 헐 진짜 몰랐어요. 와. 그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 특히 여자분들이 몰라요. 예. 싹 가능 하면은 이제 매우 가능 뭐 그냥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는데 보통은 여기에서 나왔다. 예. 애성재 쌉 차단해 드립니다. 많이 공부해오겠습니다. 요즘 ASAP을 아싸비라 그러지? 네. 그렇죠. 그걸로 쓱 넘어갈 수는 있죠. 그렇죠? 아싸비 가능. 아싸비. 예, 그렇죠. 예, 아싸비 가능. 우와. 아싸비 가능. 자, 사연 찍고 보내드릴까요? 매니저님도 기다리시는데. 아이고. 어디서 찍을 때 나랑 사귀고 와이드 들고 와이드 들고 사진 찍고 진짜 너무 부지하게 도망가고 사진 찍고 들어도 되는 거잖아 뭐, 아 이걸 들고 찍은 건 뭐지? 이상한 것 같아요 아니 오셔가지고 누가요? 기다리고 아 일주일부터? 아 지금 아, 설명 중입니다 8시 반부터 아 그래요? 저는 바로 가야 되는 줄 알았어 찍고 가세요 그럴까요? 뭐, 물통을 두 개나 즉시 뛰려고 런지형 아니요 두 손가락 같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 아 이거? 알아 이것도 너무 길게 하면 안 돼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화이팅! 뭐지? 힘내라니요? 아니 많이 남으셔가지고 아, 힘드실 것 같아요 힘들어 보인다 줄 알았네 화이팅!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렇게 안녕하세요